할렐루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의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 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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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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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인자의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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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 없고 순전한 주님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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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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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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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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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으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존귀한
모두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안 버림시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난 중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시간 함께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여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또한 지금도 자다가도 깰 때에라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한 주간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방 지체들이 함께 깨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주간을 맡겨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이 한 주간을 주 앞에 맡겨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비추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얼굴빛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오리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속죄제물 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사람과 지체들 또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공동체를 우리 주 앞에 맡겨드리나이다 병상인의 지체들 또한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의 외인의 지체들 아버지는 모든 낙심한 지체들도 주 앞에 바쳐드리나이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버지 한 주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만나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병원에서 몸에 검사를 하는 지체에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 비전을 나누는 가정, 홍성의 가족, 주의 백성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나이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즐거워하며 천국의 영광과 또 지옥의 그 두려움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서울 홍성의 식구들을 덮나이다. 언약 공동체가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이 기쁨과 또 경건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한 주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특세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새벽 얼굴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라고요. 시작. 예, 새벽 얼굴이 예,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예, 특별히 격리 또 혹은 병상에서 또 멀리 해외에서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겪어보니까 자꾸 언급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 향해 박수로 함께 격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위로와 지옥의 형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1세기에 한 책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부자가 왕처럼 옷을 입고 또 명품 옷을 두른 채 매일 파티를 하는 장면.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대문 밖에 온몸에 종기가 가득한 채 예, 저기 그림에 앉아있네요. 성경에 누워있다라고 하는데 또 개들이 와서 또 옆에 그 상처를 핥는 장면.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이제 영혼을 빼어내어서 데려다가 바로 앞에 아브라함의 품에 놓고요. 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 주변에 또 많은 동일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그렸죠. 그 다음 장면 부자도 죽었지만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슬퍼하는 그 가족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옆에 보시면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하는 장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불가리아 한 수도원에 보게 되면 성 요한 수도원 릴라에 있는 성 요한 수도원에 보면 불꽃 속에는 부자가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회개가 있었는데요. 어떤 회개였냐면 너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구나. 너무 안 했구나라는 부분들. 왜 안 했을까라는 그 왜에 대한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 하나하나들이 결국 그동안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 또 복음 전도에 게을리했던 원인들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옥 형벌을 많이 말씀하신 분, 그분은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 거대한 종기가 자라고 있는 걸 알았는데, 근데 이것을 말해줄까 안 말해줄까라는 고민하고 있는 다른 가족의 심경.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어떠한 종기에든 완벽하게 치유하는 명의가 있는데, 그 명의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가족에게 정확한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어리석은 가족의 심경이 바로 저의 심경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해 보시면요, 본문의 주인공은 부자와 나사로인데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혹은 전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부 자체는, 부요함 자체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 부자였고요, 다윗 부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부를 자신만을 즐기는 데에 있죠. 그리고 부를 만족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구나. 부자와 나사로를 보게 되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 말하죠. 예, 넌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단다. 한편 이 나사로를 보게 되면 이 나사로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시다. 네, 누가복음을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가난이란 이 땅에서 나의 처절한 영적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는 자를 뜻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 자체가 복이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부요함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결국 이 나사로는요, 누가복음 문맥,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 나사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이런 뜻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자. 비록 나사로는 이 땅에서 소외된 약자였고요, 또 그의 삶 자체가 너무 이 땅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한 샘플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정말 고귀한 가치를 다루듯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장면이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또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들, 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눈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의 모든 그런 축복들이 나사로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결국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인 채 비참하게 그렇게 개들에게 핥기만 당하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있어서 죽음은 바로 이 축복을 여는 대문이었었어요. 예, 축복을 여는 대문.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눈을 뜬 곳, 그가 떠서 그의 의식은 바로 고통을 느끼는 의식으로 떠게 됐죠. 그리고 그의 눈은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천국의 위로를 누리는 장면
의식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의식은, 그의 촉각은 불의 고통을, 그리고 그의 눈은 예, 나사로와 받는 그 영원한 위로를 바라봄으로 그의 죽음 너머의 영혼은 시작이 되죠. 그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부자의 절규. 예. 단 한 방울이라도 내 혀 끝에 한 방울이라도 그래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통.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고백. 이게 이제 지옥 형벌의 표현이죠. 영원한 의식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그 상태.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갈급해 하나 그 한 방울의 무길 혀를 서늘하게 할 한 방울의 물마저도 얻을 수 없는 절대 곤핍의 상태. 예. 더군다나 충격은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것은 아마 그도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다는 것. 아마 생전에 그는 유대인 회당에 다녔을 것이고 지금 말하면 교회를 다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불꽃 속에서 고통합니다. 여러분 이 불, 불꽃, 한글에는 불꽃이라고 작게 표현되어 있지만 flame, 거대한 화염, 화염. 성경의 화염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고 그리고 진노의 심판을 이미 집행받고 있는 현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브라함은 그때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25절 보시면 예, 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도 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두 가지를 듣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공의의 집행을 하신 것이라는 것. 너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았지. 나사로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았지. 공의의 근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한 이 한 번 결정된 영원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끝나버립니다. 예. 예. 가톨릭에서는 연옥교리를 여기에 두어서 이미 한번 죽으면 연옥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연보를 바치면 공덕이 쌓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나 비성경적이죠. 성경은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음을 그 영원한 운명을 영원한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기회는 이 땅에서 일 뿐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26절에 보시면 너희와 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예, 이 불꽃 속에 고통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이 무엇이냐면 부자는 자신이 받은 이 심판 자체에 대해 항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뭐 이렇게 어떤 처결을 받으면 억울합니다 라고 항소를 하죠. 항소. 근데 부자는 절대로 항의하지 않아요. 자신이 받은 이 공의의 결정 자체에 대해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다만 부자는 그의 깨어있는 영원한 의식 속에서 다른 가족들이 이 고통에 오지 않기를 애원하죠. 27절 보시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해소서. 영원한 후회 속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이 남아있죠.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 히라바에는 이 곳이라는 것
구체적 물리적 장소를 뜻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상징이 아니에요. 지옥은 상상도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에요. 구체적 물리적 장소입니다. 고통받는 장소. 아브라함은 이 요청도 거부하죠. 29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성경을 전체를 뜻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에게 성경이 있기에 성경을 통해 듣게 하라. 부자는 아니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부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스토리가 끝납니다. 즉 아무리 무슨 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만약 이 땅 살아있을 때에 성경을 듣고 성경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어떤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바다가 핏물이 되고 예, 지진이 나고 뇌성이 나고 각종 기근과 전염병이 횡행할 때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계시록 9장에 보시면 이 재앙, 즉 회개를 경고하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보더라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의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적질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강퍅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무서운 장면을 보십시오.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 한들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깨어지지 아니하면 예,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런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은요, 해답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 세상 고통 시작. 이 세상 고통에 대한 해답은 천국과 예, 지옥입니다. 나사로 입장에서 묵상한 결과입니다.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고 병들었고요. 또 불공평을 겪었죠. 부자는 호화호식, 본인은 너무나 비참함. 또한 개들이 헌들할 탔다. 그 당시 개는 아주 그 멸시받고 가증한 혐오의 대상을 상징하는데 멸시를 받았던 자 나사로. 나사로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죽었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땅의 고통에 대해 해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천국에 위로가 없다면 여러분 나사로의 이 정말 비참한 고통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있어서 영원한 천국의 위로가 있었기에 여러분 그의 이 땅에서의 고통은 해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해답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나사로의 고통의 원인도 이 땅에서 해석을 얻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언약적 축복, 어떤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등등.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나사로에게 이 땅에선 땅 한 평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의 원천을 삼을 거야.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을 바로 죽음 너머에서 경험하게 되죠.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에게 죽음은 결국 모든 해답을 얻는 관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해답을 얻는 관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부자 나사로를 통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의도가 무엇이냐면, 자 이제 부자 편에서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요, 여러분 지옥 형벌을 본인이 받는 걸 합당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본인 입장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지옥의 형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합당하게, 여기서 말하는 합당이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앞에 자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관찰한 것처럼 부자 자신은 자신만의 형벌 자체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양심이 자신의 행함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에 어느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에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부분이 지옥엔 파수꾼이 없다라는 거. 왜? 자기 양심이 알기에.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 다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신의 만족의 원천으로 삼으며 복음을 거부했던 삶, 자신의 부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지 않았던 그런 교만, 또 그런 탐욕 등등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음을 알았기에 지옥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왜 지옥 형벌을 두었냐고 항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옥 형벌을 말하지 않기 시작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천국 지옥 형벌을 많이 말했던 분들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하철에서 뭐 이상한 얼 못 쓰고 천국 영광 지옥 형벌, 그 추한 모습에 동조하고 싶어 않는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 있었고요. 또 이상하게 그런 분들의 메시지는 꼭 항상 이게 들어갔어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특정 정치 입장에서 비판들이 항상 끼어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과 함께 증거해야 될 메시지들을 사실 빼앗겨버렸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한 분들일수록 아니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 왜 지옥형벌을 두었어? 심지어 우리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복음주의 학자들의 입에서 영혼은 멸절될 뿐이야.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을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이고 또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유명한 학자들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냥 영혼이 사라지는 걸로 생각하자라고까지 주장하는 교만함을, 왜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것을 넘어서 그냥 우리 인간의 보기에 그럴듯하게 포장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자 본인 자신은 지옥 형벌의 합당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셨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의 메시지의 이제 관문인데, 하나님은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부자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자기 형제를 회개할 것을 생각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 그들에게 이미 구약 성경이 있단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이미 있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 이 지옥 형벌을 피할 모든 준비가 다 가둘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통해 이미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성경을 통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을 길들이 다 이미 계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성경을 거부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할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역설적으로 이런 논리가 성립되죠. 이 땅에서 만약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강퍅하게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요한은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 보세요. 복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맞아요. 제가 17살 때에 처음 복음을 듣었을 때에 그때 정말 선명한 복음 들었었죠. 천국의 위로 지옥의 형벌.
네, 그 17살짜리 아이의 눈에 보였던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저주였죠.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아래 있는 영원한 저주가 눈에 보였고 그 통곡하게 되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주의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초짜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가족 구원해달라고 고통했었죠. 절규를 했었었죠.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왜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세요.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걸 더욱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우리가 지옥 형벌 갖고 협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픈 의사의 긍휼의 태도로 지옥의 형벌을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처음 믿었던 그 공동체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죠. 특별히 지금 은퇴하셨지만 안산동사님께 김인정 목사님, 그때 한참 이렇게 뜨기 직전이셨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증거하셨어요. 사흥이 하나도 열심히 전도 교회 개척한 스토리. 그러나 그분은 이 스토리를 들려줬어요. 피를 토하면서 하신 말씀, 내가 아무리 사흥이 들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지금 지옥에 있다라는 거,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아, 우리 남겨진 가족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11년, 12년 동안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할머니 끝까지 강팍하게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셨죠. 마침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원에 가셨을 때 얼마나 그 할머니 응급실에 가신 그 빈자리에서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 병상에서 할머님이 우리 그 당시에 그 남북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말을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받았죠. 손자 믿는 거 믿어. 손자 믿는 거 믿어.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여기고 싶지만 실제로 어떠한지는 그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자의 그 절규, 아버지요, 나사로 제발 살리셔서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는 그 절규, 예수님은 그 절규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전도의 삶을, 또 우리 성도들인 경건한 삶을, 두려움을 갖도록 예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함께 정립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명백한 해답, 또 우리 경건한 두려움, 복음전도의 열심을 갖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의 비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 522장을 보시면 가사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죄악에 매여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결론적으로 내 사랑한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 못 박힌 주님, 너를 사랑한단다. 같이 시간 찬송합시다. 웬일인가 내 경 제념 주권이니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게 경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과거의 한 경건한 자는 자녀들도 일찍 죽는 그러한 연약한 때에 자녀들의 편지에서 간절히 외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피할 믿음을 갖고 있는지 증명해다오. 어제도 너의 동네 한 친구가 죽지 않았다냐. 지옥 형벌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너 구체적으로 믿는 삶이 있니? 아빠는 너의 영원한 운명이 가장 염려가 된단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 정말 지옥 형벌을 피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도요, 또 이제 병상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이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 우리 가족 복음을 증거하고 모두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 아니겠나이까. 만약 그렇게 해서 가족이 고통 중에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미 성경을 주셨기에 우리를 통해 저들에게 회개의 구체적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지금 합심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 또 경건한 두려움을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자의 절규를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그 죄값에 대한 형벌 아버지는 거부하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았고 합당한 걸로 여기되, 그러나 이 지옥 형벌에 아버지 자신의 그런 가족들 오지 않기를 절규했던 부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렇게 동일하게 땅에 성경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가난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만이 내 부의 원천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나의 정말로 전부임을 깨닫고 우리 주 아버지 쪽 경고를 피하며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로 만족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땅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과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영원토록 누리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의 위로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복음 전도에 애쓰며 아버지의 경건한 열망에 힘쓰는 아버지 땅의 많은 자들이 주 경고를 조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아버지 아버지 인류에게 쌓여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경벌에서 피하게 하시사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천국의 위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런 날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날마다 거룩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욕망이 아버지 하나님 취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낭비하는 자가,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에 어떻게 내가 누리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부하지 않고 가난한 자로 여겨져 전국의 그 영광을 나의 유일한 부의 원천으로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칩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천천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누시려고 주가 고난 당해. 2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구원 받은 증거 내가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다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는 3절 고백합시다. 승리하신 승리하신 보누세 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은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주 앞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깨어진 심령을 견제하게 하사 날마다 거룩의 행실을 닮아가는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 가족 구원과 우리 이웃 구원 가운데에 나아가는 경건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대상 설교단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위장된 평화 함부로 남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거짓된 위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발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것만큼만 말씀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것만 보여드리는 그런 아버지 설교단 또 설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구별하여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의 삶 위에 오늘 하루 온종일 일터와 가정과 우리 모든 머무는 곳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기도 부르신 이후에 깊이게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이다. 우리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곳.